Like, God, subscribe, like, God, like, like, God, 그라딩, 노아이나카! 안녕! 플레이어 시스터 주니 앤! 주영이에요. 오늘은 주니가 신랑과 함께 보여주세요! 와! 이게 뭔가요? 소중한 아기를 위한 물품입니다. 라고 써있어요. 오늘은 주니가 신랑과 함께 배를 석고로 요람을 만들 거예요. 첫 번째는 아기 손수건이 들어있네요. 짠! 굿! 굿이 들어있고요. 바니쉬 무광. 그 다음에는 집게랑 옷에 묻지 말라고 비닐. 석고가 총 6개가 들어있어요. 설명서 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준비물 몇 가지 더 있어서 수건 물이랑 물티슈랑 가위랑 이렇게 준비랑 신랑이랑 준비해놨어요. 자,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?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옷에 묻지 않도록 비닐을 씌워줘야 됩니다. 자, 그럼 준이가 배를 까도록.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자, 먼저 속고를 잘라줄게요. 자, 준이의 배 반 둘레가 한 요 정도 되니까 요렇게 요 사이즈로 이제 계속 잘라주세요. 이 석고 요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완전 신생아잖아요. 신생아 사진 촬영을 할 때 석고 요람 안에다가 아기를 넣고 촬영을 할 수가 있대요. 지금 점점 길어져요. 아니야.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? 아니 이게 넉넉히 하는 거 넉넉. 이거 봐, 또 길어지는데? 아니야. 이것도 길어 안 나는데? Nope. 더 짧게. 아, 대충. 첫 번째 했던 건 이만한데 길다. 너무 달라졌어요, 이건. 이제 물에다가 이 석고를 담궈가지고 꺼내서 펼쳐가지고 아, 물기를 짜네요. 오케이, 알겠어. 아, 이제 좀 안 왔다. 어, 노하우를 알았어. 그래, 이렇게. 아, 너무 다 튀기잖아요. 힘들어 이제. 임산부에. 자, 이제 마지막. 하나, 둘, 셋. 와! 아, 다리 아파. 이제 빼볼까요? 안 가만 있어. 두두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석고요람 만들기 성공! 개고생. 좀 힘들었지만 진짜 나중에 아기 여기 사진 찍고 아기한테 나중에 컸을 때 그런 거 보여주면은 되게 좀 뿌듯하지 않을까요? 핵뿌듯. 핵뿌듯. 오케이. 친구들 준이랑 신랑이랑 이제 아기 촬영할 때도 우리 친구들한테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. 우리 친구들 이 영상 재밌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야일로 해볼 것, subscribe, like, 것, like, 하이 드라이나카. 바이바이.